네, 변상욱의 기자 수첩 진행하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독사 문제입니다. 고독사. 연고자의 보살핌이나 지켜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예. 세상을 떠나는 문제. 보건복지부 2014년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됐죠. 예. 2014년 무연고 사망자는 1008명. 2013년에 878명이었으니까 한 15%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혼자 아무런 보살핌 예.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세상을 뜨시는 분들이 예.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건복지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못 물어봤습니다만. 며칠 기준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며칠 기준이요? 그러니까 홀로 숨지신 지 나흘이 지나서 발견되면 그때부터 무연고 사망으로 볼 거냐. 이틀만 지나도 무연고 사망으로 볼 거냐. 예. 하루만 지나도 바로 무연고 사망으로 칠 거냐. 만약에 하루만 지나도 무연고 사망이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아, 네. 그 사망 발견 시점을 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4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 이것도 2일 기준으로도 따져보고. 그런데 우리는 며칠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눈에 띄는 거는 가장 눈에 띄는 건 50세 미만, 50세가 채 안 된 무연고 사망자가 187명. 2013년과 비교하면은 80%나 증가했다. 이게 이제 홀로 사는 노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독사는 이런 예.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제 이게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50대 이하 사망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고독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회적인 관계망이 미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심리와 정서상의 문제도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름대로 부를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건소에다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다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친척이나 떨어져 사는 가족한테 연락할 수는 있는데 예. 안 하는 거죠. 거부하면서 홀로 지내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관계망은 약해지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서적으로 고립돼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질 못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것이 주로 가난한 노인의 문제였지만 고도 경쟁 사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50대 이하도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정서적으로는 더 불안해지고 이러면 이제 고독사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70대를 넘어가면 고독사가 또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왜냐하면 이미 60, 70대로 이렇게 넘어서면 고독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 갖고, 예를 들면 그냥 버틸 데까지 버티는 거죠. 능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40대, 50대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아직 않은 세대여서 어떤 일로 갑자기 실패하고 좌절하고 홀로 남게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죠. 또 기대치는 높아요. 40대, 50대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에 쫓아가려면 너무 막막하고 이런 거죠. 늘 가난하게 혼자 살아온 사람은 또 잘 버티시는데 예, 실패의 경험이 처음인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고독사 비율이 연령대가 낮아도 더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 장년, 중년 고독사는 나름대로 접근 방법이 다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독사에 어린이도 있다면서요? 근데 예. 진짜로. 중국의 고독사 문제는 예를 들면 웨이프센나오라든가 뭐 콩차오라오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이제 생략하고 어린이 문제만 얘기하면 중국의 고독사 문제에 어린이가 등장하는 거는 농민공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농민공. 예. 그러니까 농촌의 부모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떠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도시를 떠돌면서 망리를 하죠. 그런데 아이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맡겨 있거나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명절에는 꼭 오겠지. 부모를 명절에 만난다는 희망 때문에 명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도시에 나가 있는 부모한테서. 이번 명절에 못 간다. 그러니까 아이가 목을 매서 숨졌습니다. 홀로. 이게 고독사입니다. 있었군요. 예. 예. 지금 농민공 부모가 중국에 한 2억 5천만 정도 된다고 하죠. 아이를 못 보고 객지를 떠도는 부모, 또 시골에서 부모를 못 보고 지내야만 하는 아이, 이 모두가 질병, 불안정에 이제 우울증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고독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자,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이 이제 고독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일찍부터 좀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네, 2007년부터 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책이 있죠.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네. 고독사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아주 과감한 목표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성 질병 통보 장치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경보기를 집에 달고 위급하면 누르면 이제 지자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하는 시스템이 있고, 예. 예. 또 노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에서 항상 서비스를 제공해요. 상담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나 요새 위험해서 안 되겠다. 며칠 돌봐달라 그러면 즉시 연락해서 며칠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예. 일본도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는데 동북 지역 대지진 이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고독사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드디어 정책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파리에서 300명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 무더위 때문에 죽었어요. 300명이. 아, 대단하네요. 예. 심각하네요. 고독사가 예. 사회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사 가족주의라든가 공동주택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있죠.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집은 장만해야 되는데 당장 고향을 떠나 뭐 예를 들면 큰 도시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먹고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코로카 시용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갖고 방 하나를 구해갖고 같이 산다든가 아파트 한 칸을 여러 명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같이 집을 쉐어한다. 뭐 집을 예.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공동 예. 공동주택인 거죠. 예. 프랑스는 이걸 혼자 사는 노인과 젊은 대학생을 연결해서 코로카 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신청을 하면은 노인이 원하는 타입의 대학생들을 구해줘요.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동양에서 온 대학생하고 같이 있고 싶다. 또는 대학생하고 같이 있으면서 난 컴퓨터 좀 배우고 싶다. 예. 또는 영어 회화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춤으로 제공합니다. 예. 경쟁률이 셉니다. 그렇군요. 노인 한 명당 젊은 대학생 16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예, 예. 이런 방법도 있고 쉐어하우스도 있어요. 쉐어하우스는 방은 각자 쓰는데 집은 하나의 집이고 예. 소셜 다이닝은 밥 먹을 때만이라도 모이자. 아하, 밥 그렇군요. 먹을 때만이라도 모여서 먹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동원해서 고독사를 줄여나가는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네. 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